드디어 왜 저가 음악 시작할 때는 이런 게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가격대 끝판왕 페달보드가 나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번에 저희가 프리미엄 보드 할때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가 더 있었네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계획을 하시다가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거 이제 후속작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그렇군요.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 가격대도 프리미엄의 가격대도 2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뭐 하이엔드급의 페달보드를 많이 쓰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랙 가격이나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감정적인 마지노선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프로페셔널 보드를 또 짜신다 그래갖고 이게 그거 되겠어? 이랬는데 막상 보니까 이 페달의 퀄리티와 할인율을 보면은 이게 이것도 충분히 이게 좀 무리를 해서라도 가지고 싶은 그런 제가 사장님한테 뭐라 포지션을 했냐면 잡았다 이 생각이 남는 들어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아 되게 누군가 자기가 진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짜는 보드라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판매용으로 업체에서 짜는 보드로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죠. 너무 손은 많이 가고 힘든 이런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것들이 모여 있어요. 네, 오늘 저희 이 페달보드 프로페셔널 리뷰는요, 워낙에 양이 많고 새로 들어온 이펙트들이 많다 보니까 두 시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시간에는 새로 들어온 애들 위주로 각각의 단일 이펙터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간단히 드리고요. 그래도 시간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활용편으로 우리가 세 대의 기타 있잖아요. 범용 싱싱엄에다가 그리고 싱싱싱 빈티지 사운드 기타 그리고 험버커의 레스폴 사운드까지 해가지고 세대 기타를 통해서 은총 씨가 미리 세팅해 오신 그런 샘플 사운드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레인지의 사운드들을 실제로 활용편으로 듣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간단하게 일단 여러분들이 지난 프리미엄과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게 개괄을 설명 일단 먼저 드릴게요. 이게 가격이 일단 많이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397만 원, 거의 4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만 들으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미친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싸게 나왔다는 게 미쳤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존하는 각 분야 이펙터의 진짜 끝판왕들 있잖아요. 가성비를 따진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끝판왕들, 좋은 거. 그냥 제일 좋은 거. 돈 생각 안 하고 제일 좋은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공임까지 붙였더니 합계가 611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왜막 엄청 좋은 물건 살때 내가 실제로 사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옵션이라도 막 추가해보는 거 있잖아요. 얼마 나오나 오다 때려보고. 풀옵션으로 탁 이렇게 넣어봤더니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건 뭐 그래 뭐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옵션이지 뭐 이러면서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그런 건데 그렇게 했더니 611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공임을 일단 포함한 상태에서 이게 정가로 더했을 때 그러고 실판매가 할인 적용된 판매가를 했을 때 496만 7천 원이 나와요. 여기서 그래도 공임을 거의 일단 500만 원 뺐어요. 돈이죠. 그렇죠. 거의 500만 원 돈인데 거기서 일단 공임을 뺐어요. 만만한 게 공임이죠. 정말 만드는 사람이 불쌍해 죽겠어요. 그렇죠. 이게 버즈비에서 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공임 55만 원이 쓱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날아가서 441만 7천 원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할인이 또 들어갔어요. 10%가. 그래서 397만 원까지 내려간 겁니다. 앞자리가 3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임을 더 붙여도 모자랄 판에 마이너스 공임이라니 이게 그렇죠. 말입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만들면서. 저희 때 이런 거 없었어요. 왜냐면 그렇죠. 저도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페달 그 예전에 짰던 것들이지만 그렇죠. 뭐 요즘 것도 조금씩 섞여 있긴 하는데 그것만 해도 거의 400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까지 수십 개의 페달보드를 짜면서 쌓인 수십 개가 뭐예요? 수백 개의 페달보드를 짜면서 쌓인 노하우가 집약된 이런 깔끔한 배선과 정말 믿을 수 있는 이런 구성과 라우팅과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공임 55만 원이 아,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397만 원이면 이 가격도 물론 대단히 비싼 가격입니다만 시작이 611만 원이었다는 그걸 사실이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일단 기존에는 페달이 7개였습니다. 7개였고 그렇습니다. 뒤쪽에 이제 파워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엔 11개로 무려 4개의 페달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고요.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로 추가된 것들도 있는데 일단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너 프린스 일렉트로닉스 이펙터 레드락스가 그때 당시
페달보드 나가고 난 다음에 단품 판매량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지금 뭐 품절됐죠. 네,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따로 들어도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네. 레드락스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텀너스의 원플라의 텀너스 디럭스가 네. 이제 계속해서 네. 같이 오버드라이브 있죠. 위치를 지키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시그널이 들어가면은 이 텀너스 디럭스 그다음에 레드락스 이렇게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 프리즘이라는 네. 네, 프리즘이라는 엄청난 프리앰프격의 톤 메이커 네.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이따가 들려드릴 건데 이게 네. 약간 뭐 부스터의 개념으로서 또 사용이 되고 네.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뭐가 들어가면 그냥 한 두 배 정도 톤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의. 그렇죠. 뭐 네. 옛날에 그거 기억나서 맥시마이저. 네, 그렇죠. 네, 그 맥시마이저 같은 느낌인데 근데 또 다른 게 이거가 이제 단순하게 볼륨 부스터 그러니까 퓨하게 올라가는 것도 되고 여기 지금 쓰리 밴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스터 톤 뭐 보디 바디도 있고. 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쓰리 토글로 인해서 뭐 약간 막 크런치한 듯한 뭐 이렇게 그렇죠. 앰프 크랭크업된 소리부터 정말 다양한 소리를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스터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이건 탈 부스터에 좋은 프리앰프를 하나 가지고 맞아요. 있다라고 네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기타의 포텐을 바닥까지 끌어올려주는 정말 네. 말 그대로 업그레이더 맞아요, 느낌 맞아요. 네, 그런 느낌에서 괜히 이름이 프리즘이 아니에요. 빛이 예. 지나가면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40만원짜리 기타가 얘랑 만나면서 갑자기 200만원짜리 둔갑하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네. 기타 가격을 2배 이상 뻥튀기 네. 시켜주는 말도 안 되는 제품이라고. 네네네. 이게 프리즘이 지금 단품가가 보면은 정가가 50만원에 네, 할인 적용된 비싸요. 게 40이네요 네. 이게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계열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네. 이게 원래는 저희가 그 왈루스의 ARP 87 네. 딜레이랑 페이썸 리버브를 사용을 네네네네. 했잖아요. 그것도 정말 너무 좋다고 썼습니다만 네네네. 거기서 추가된 게 이제 메리스. 네. 이게 최근에 나와서 높은 가격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리스 이펙터들이 다 정가가 50만 원이에요. 네. 네, 이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 가격이 뭐 이렇게 세팅이 그렇죠. 낮게 이거, 됐다는 게 이거 대단한 거예요. 두 개만 거고요. 해도 벌써 100만 원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 폴리문과 머큐리 7이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떨지 이따가 한번 또 네. 업그레이드된 사운드를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분화가 추가가 됐네요. 분화, 네, 네. 분화가 또 대박이라는 소식을 일단 들었는데요. 분화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설명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 좀 이따 메리스도 뭐 따로 설명해드리고 하겠지만 네. 분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데이비드 길모가 이제 이 다운 오브 프린스사에서 자신이 예전에 쓰던 빈슨 드럼 헤드 에코 딜레이를 복각해달라는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네. 만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크기가 되게 작잖아요. 네, 그렇죠. 어디 올리기도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지금 데이비드 길모가 실제로 자기가 공연 때 쓰고 있고요. 존 메이어도 보도에 올렸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네. 2017년도 이제부터 이제, 네. 이제 존 메이어가 이제 신보가 나오면서 네. 이제 전 세계 지금 라이브 투어를 돌고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분화가 올라가 있다. 네, 올라가 네, 있어요. 지금 실제로 가장 핫한 페달이라는 네. 얘기죠. 네, 그다음에 서브티케이의 콰사르 네. V4가 이제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추가가 된 이펙터예요. 네.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또 모듈레이션 계열 쪽이 완전히 보강이 돼서 이제 못 네. 만드는 사운드가 없다 생각을 네. 하시면 네. 되겠고요. 이것도 이따가 들어볼게요. 그다음에 왈루스 원래 세 개였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이번에 줄리아가 살아남았어요. 네. 줄리아 이제 코러스 비브라토 이거는 뭐 더 이상도 없고 뭐 이게 최적의 대안이다라는 네네네. 이제 판단하에 줄리아가 네네네.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그다음에 폴리튠 3 그대로 유지되어 네. 있고요. 익조틱의 XW1 우리 와우 페달이 또 그대로 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볼륨이 이게 대단한데 네네. 미션 엔지니어링의 VM 프로 이게 지금까지 현존하는 볼륨 페달 중에 최고라는 뭐 그렇죠. 효과를 뭐 거의 내셨다고. 지금 뭐 톤 손실이 그렇습니다. 아예 없고 톤 손실은커녕 뭐 볼륨이 커졌어요. 오히려 네. 네. 볼륨이 더 커져요. 어디 가서 더 벌어오는 네. 네네네. 기특한 볼륨 페달.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커브가 볼륨 커브가 굉장히 스무스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볼륨 이렇게 튀는 현상 같은 거 전혀 없이. 그건 아니군요. 그 앞에는 약간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있지만 그 외에는 어쨌든 연습하면 가능한.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거 있다 그러면 이제 볼륨 시원하면서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 저도 되게 관심 많은데 처음 봐서 기대가 네. 되거든요. 네네네. 볼륨 또 이렇게 녹음하다 보면은 이 볼륨 페달의 그 민감함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네.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욕스 파워 서플라이가 DC8에서 10으로 업그레이드가 네. 됐고요. 페달 트레인 사이즈 또한 주니어 SC에서 2 SC로 업그레이드가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케이블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611만 3천 원에서 내리고 내려서 397만 원. 차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진짜. 보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네. 진짜 지금 최근에 이제 저기 XPEX 3 나왔단 말이에요. 레프렉탈 오디오에서 새로 나온 렉게 또 그 뭐 세션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프렉탈 오디오의 대표 렉 지금 3 나온 게 선주문 받고 있는 아직 그 시기인데 네네. 350만 원이에요, 그게. 그거보다도 비싼 보드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저 돈을 주고 보드를 사는 게 진짜 괜찮은 거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펙터 하나하나 좀 순서대로 네. 네. 일단 프리즘 부스터부터 좀 설명해드릴게요. 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이거는 부스터 개념도 있지만 프리로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제일 앞단에 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는 와우가 와우 제일 앞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즘 부스터가 옵니다. 그러니까 와우는 어쨌든 뭐 키면은 뭐 쓰는 거고 안 쓰면 안 쓰는 거니까 네. 첫 번째 단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프리즘 사운드를 일단 네. 기타 클린톤부터 들려드릴게요. 기타는 네, 지금 쓰고 있는 기타는 그냥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이죠? 네, 프로페셔널인데 네. 오늘은 일부러 좀 약간 보명적인 색깔을 띠는 팬더 싱싱엄으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트윈 리버브 기본 톤이고요. 프리즘 들어갑니다. 네. 오, 이 가운데만 가도 확 올라오네요. 톤을 빼면. 바디가 올라가면은 오 이 밑단 올라가는 게 오 장난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또 이외 이거 지금 컨트롤하는 거 이외에도요. 네. 뭐 여기 지금 타입들이 있어요. 네네네. 지금 밑에 트랜스를 줬는데 이게 가장 좀 뭐라 해야 될까 제가 느끼기에는 좀 퓨어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이제 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앰프죠 지금 앰프라고 써 있죠. 이거 하면 컬러 이렇게 있는데요. 그 네. 존 프루시한테 사운드가 나요. 이게 기본 톤이었는데요. 대박이네요. 자, 컬러. 네. 아, 이건 진짜 뭔가 나이 많이 되는 사운드. 네. 자, 그다음 하이. 미들. 로우. 아 이건 약간 출력의 그런 좀 이건 이제 방금 지금 말씀드렸던 데들의 어째 그거를 이제 관할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바뀌는 거고요. 이건 아예 타입 자체가 네. 바뀌는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저는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아까 약간 좀 일하는 거 할 때 아 네네 일하는 거 할 때 일하는 거 할 때 네. 그리고 이제 트랜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부드럽게 네, 자연스럽게 기본 톤으로 네. 네. 네, 어쨌든 뭐 경우에는 네, 이거 활용도가 뭐,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기본 톤에서 이 정도 톤을 뽑아내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레드락스를 막 켜서 네. 사운드를 이렇게 듣다가 얘를 가지고 좀 바디를 높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진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이게 그냥 레드락스 톤도 사실 정말 네. 좋은 톤인데. 이게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러니까 원래 텀누스랑 레드락스도 되게 좋았는데 이게 네. 기본을 프리즘을 밟고 가면서 그렇죠. 얘네들이 더더욱 꿈을 펼치게 되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원래 지금 여기는 사실 이펙터들이 다 톤도 워낙에 좋고 그렇죠. 레인지도 굉장히 넓은 이펙터인데 그렇습니다. 프리즘 부스터라는 것 자체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엔진 토크바를 올려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뭐 정말 그 적당한 기타 뭐 내가 기타가 뭐 한 뭐 난 제임스 타일러는 아니지만 제임스 타일러의 소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 얘가 이제 들어가면 아, 그렇죠. 약간 좀 이제 그런 느낌 그렇죠. 좋네요. 이게 뭔가 약간 그 일단 좋은 컴퓨터 산 다음에 CPU 오버클럭 하고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지금 여기 페달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많은 페달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일단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추천드린 거고 저희가 이번에 고심해서 올렸습니다. 그렇죠. 은총 씨가 또 이번에 그 페달의 라우팅과 이 셋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견을 제시하시고 네. 관여를 하셨는데 이렇게 프리즘하고 탑누스 레드락스를 지나갔을 때 일단 여기서부터 기본기에서부터 지난 시간에 비해서 훨씬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네. 느낌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분화를 네. 한번 살펴볼까요? 아, 분화 뭐 네.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네. 들어봐야 알죠, 뭐 그냥. 굉장히 특이하죠?
신기한 사운드가 나네요. 스웰. 여기 이거는 좀 특이한 게 네. 예전에는 뭐 노브를 통해 가지고 뭐 이제 딜레이의 타입이라든가 뭐 박자를 선택했다면 여기는 프리셋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뭐죠 뭐 잔향만 나죠. 근데 네. 이제 1번 타입 불이 들어요. 누르면 오. 바로 따라오는 네. 딜레이로 2번 타입. 그렇군요. 3번 타입. 네, 4번 타입.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음표별로 약간 뭐 8비트, 뭐 4비트, 뭐 네. 부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걸 믹스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그러면 하나 이제 얘를 살려두고 네. 나중에. 인형님께서 한번 눌러주세요. 네. 어떻게 달라지나? 뒤에 대단해. 네, 그렇죠. 이 부점 따라오는 것 이거에 이거 또 거죠. 믹스가 되는 네. 거. 또 이걸 켜버리면 또 그게 믹스가 되겠죠. 이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우리가 왜 그 딜레이 쓸 때도 뭐 디지털 딜레이에서 그런 게 이제 가능한 뭐 렉형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8비트 하나를 놓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뭐 8비트 닷을 놓은 다음에 이제 딱딱딱딱딱딱딱 이걸 섞어 가지고 딜레이 사운드를 만들어 내잖아요. 근데 이걸 세팅을 해 놓고 바로바로 섞어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고 그쵸. 사운드가 일단 에코잖아요. 에코니까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 디지털 딜레이와 섞어 썼을 때 굉장히 진짜 우주 끝까지 보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그렇죠. 이제 분화가 그리고 이제 굉장히 대단한 게 레인지가 엄청나게 넓다는 거. 그것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이게 가격이 진짜 비싸요. 네. 57만 원이에요, 정가가. 네네네네. 근데 사운드의 퀄리티가 진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뭔가 스튜디오에서 엄청나게 프로세싱을 거친 것 같은 사운드가 바로 나오니까 네네네. 정말 좋네요. 자 이렇게 분화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메리스 걸 좀 들어볼까요? 네. 메리스의 폴리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충 줘도 네. 공간계를 쓰면서 항상 좀 아쉬웠던 것들이 뭐냐면 드라이 소스가 죽는다는 거. 네네네네. 근데 이제 메리스 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메리스의 이 지금 창립 멤버들이 한 분은 스트라이몬에서 일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라인식스 그래서 일하셨던 분이고 또 한 분은 또 재밌어요. 좀 약간 재밌는 게 그분은 또 여자분인데 한국 재미교포 분이세요. 그래요? 그분은 월트 디즈니에서 일하셨던 분. 도대체 여기서 이런 감성이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이제 폴리문 메리스 제품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메리스는 원래 이 폴리문과 머큐리 세븐 자체 원래 렉이에요. 네네. 원래 렉 제품으로도 있어요. 네. 그 있는데 그거를 페달로 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페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군요. 이건 페달로 보이지만 렉인 거죠. 렉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운드가 나오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폴리문의 사운드를 또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네. 다음으로 또 머큐리 네. 세븐의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강력하게 이걸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네. 이거 왜 폴리문도 소리가 너무 좋아서 경악을 네. 금치 못했던
야, 이게? 그냥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켜도 끝나네요, 그냥. 그냥 렉이 잘해. 어, 대박이네요, 이거. 와. 이 뒤에 따라오는 소리 들리시죠? 와, 진짜 소리가 좋네요, 네. 이거. 수엘은 그걸 먹이면 좀 재밌게. 아, 이런 거. 이거는 그 렉에서 이제 사운드 잡을 때 프리셋으로 많이 이렇게 네. 해놓고 약간 영화 음악이나 이런 거 할 때 뒤쪽에다 까는 느낌으로. 어우, 좋네요 이거 스웰. 어우 좋아요. 네. 이렇게 머큐리 7의 스웰 사운드까지 쭉 들어봤는데 이게 페이스 리버브도 쓰면서 진짜 좋다고 생각하면서 썼는데 또 네네네. 이 머큐리 7 이 메리스 이펙터들의 또 퀄리티는 장난이 아니네요. 네. 정말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콰사르 네. 또 들어볼게요. 콰사르도 일단 기본적인 소리. 네. 이게 서브디케이만의 약간 이 익살맞은 뭐랄까 유머 네.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서브디케이 사운드.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12시 해놓고 네네네. 그냥 이 노브먼도 여기 하나의 지금 엔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세팅을 좋다. 지금 다 12시에요 그냥 뭐 제가 딱히 만지지도 않았고 네. 아 그냥 진짜 각각의 이펙터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뭐라고 얘기할 게 없네요 정말. 그 콰사르를 넣은 이유는 이제 코러스 페달 이후에 이제 이런 톤들을 왜냐하면은 메비우스를 넣으면 좋겠지만 일단 메비우스는 일단 저희 회사 없고요. 네. 뭐 그리고 그 메비우스를 달면서 생기는 그 톤 손실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서 아 그렇군요. 그거를 이제 차관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뭘까? 아, 이 친구인 거죠. 조만한데 웬만한 거 다 있으니까 네. 여기서 기본기 이외에 약간 서브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네.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네 바로 아 죄송한데 한 두 개만 네, 더 두 개만 더 하여튼 여기 네 이런 다 거 네, 다 되는 거 다 됩니다. 네 이게 되게 뭔가 직관적으로 재미있는 사운드를 만들고 싶을 때 이 노브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네. 셋업을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VM 프로입니다. 네. 볼륨 페달. 오 이런 거죠. 어.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이게 뭔가 처음에 이렇게 튀는 네. 느낌이 있네요. 네. 요만큼 치고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커브가 네. 이렇게 올라가는 네, 리니어인데 요게 그러니까 이 커브를 이렇게 처음에 중요한 게 이게 커브가 밟는 거에 따라 리니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은 디지털적으로 가장 이상적이지만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볼륨 페달들의 또 문제가 뭐냐면은 뭐 비슷하게 우리가 뭐 약간 처음에 좀 볼륨이 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툭 튀고 다시 이렇게 가는 네.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요거 요만큼의 이 갭 없다. 때문에 그래서 이게 툭 하고 나오는 이 볼륨 느낌 이게 있으면은 우리가 패드성으로 하는 그런 FX3의 플레이는 못한단 말이죠. 그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네. 나오니까 그게 안 되는데 요거는 어쨌든 시작점 자체는 이쪽에서 깔끔하게 딱 시작이 되는데 초반에 요렇게 올라오는 네.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을 이제 연습을 좀 잘하시면은 예. 그래서 앞에 발을 약간 처음에
예.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요거 발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네, 거. 네, 연습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 이것 때문에 이 볼륨 페달의 그런 민감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계적인 그 한계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또 익스프레션 페달로 그냥 아예 그냥 디지털적인 볼륨 케어를 네. 하시는 분들이 그냥 오히려 속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 뭐 이제 볼륨 커브 자체도 그냥 안에서 만질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뭐 약간 디지털스럽고 뭐 이런 뭔가 약간 그 뭐 볼륨을 이제 익스프레션 페달로 만지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찝찝함 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네. 근데 그게 훨씬 이제 우리 그렇죠. 이펙팅이나 이런 거 할 때 뭔가 변수를 없애는 데 네. 오히려 더 좋아서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뭐 여기에 최고의 볼륨 페달이 올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아날로그의 끝판왕이라는 그런 네, 의미적인 것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미션 엔지니어링 이 볼륨 페달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초반에 설명했지만 이 세팅을 다 했는데 네. 볼륨 페달 혹은 이런 공간계 때문에 우리가 톤이 깎여서 이런 멸치 사운드가 나고 갑자기 막 납작해져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를 다 막아주고 오히려 네. 얘 때문에 소리가 더 이렇게 올라온다. 올라오는 네. 그래서 네. 지금 오히려 이 톤을 깎아먹기 딱 좋은 애들이 톤을 벌어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사운드가 더더욱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네, 받을 수가 있다. 자, 이래서 일단 지금 여기까지 페달 사운드 각자 특성이나 새로 든 것들 들어보셨고요. 네. 뭐 이제 뭐 좀 이따가 이제 형님이랑 또 다른 세팅으로 한번 네. 이제 그런 이제 자리나 사운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단일 이펙터 설명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은총 씨가 미리 만들어 놓으신 그 사운드 샘플들 위주로 이제 활용편, 이 프로페셔널의 진가를 볼 수 있는 활용편에서 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